셋이 될 줄 알고. 근데 아직도 우린 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 거야. 꼭 잡고. 당신 진짜 예쁘군. 오빠도 엄청 멋있어. 어머! 어, 방송에서 보던 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의 길을 걷고 있는 카레남 개그맨 김재호입니다. 카레남. 저는 개그맨 김재호의 아내 주유리입니다. 저는 이제 은행을 다녔었는데 아~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진짜 결혼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그맨과 결혼을 했구나라고 실감을 지금 합니다. 어머! 아, 진짜. 아, 그래 저 텐션이었어. 우리는 나 몰라. 와. 맞아, 이 시리즈로 너무 유명하죠. 카레 정말 많이 먹었어요, 결혼. 네, 푸른 것단 멤버들이. 아, 그래, 그래. 예. 아, 재밌게 있었던 게 시트콤이었죠. 아, 이용규 씨. 지뢰를 보시고. 야, 좋습니까? 신랑. 네! 약속합니까? 네! 하윤 씨가 결혼 시가로 호랑나비를 불렀거든요. 네. 개그맨들 또 저희도 맞습니다. 예. 물로 튀어나와가지고. 제 아내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스승이자, 그리고 멘토이자, 그리고 최강의 빌런이자, 그리고 가끔은 딸이자, 그리고 여친이자, 뭐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네. 저한테 신랑은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 신랑은 초등학교 5학년. 알 거 다 아는데 말 잘 안 듣는 딱 5학년.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용감한 남자라서 정말 좋아합니다. 밥 먹자. 대부분 이제 계란이랑 매일 재호 씨가 하는 거. 네, 단백질 파우더. 세팅은 내가 할게. 그럼 막 스크럼블 담을. 스타커. 너 이 치링 어디서 났어?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원래 있었어? 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알지? 이게 뭔데? 어떻게 잊어, 이거를? 내가 이걸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이거 내 집 청소하다가 찾았는데 있더라.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에 축구 응원을 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갔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 공모전 같은 거에서 입상을 해서 이렇게 가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팀으로 다녀오고. 한국이 여름이면 남아공은 살얼음이 질 정도로 추운 겨울.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난리가 났어요. 막 패딩 사 입고 막. 그런데 아내가 핑크색 목도리를 딱 꺼내서 목에 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아내한테. 네, 너무 추운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길길래 다리가 이렇게 긴 트레이닝이 있어서 막 감았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아내가 지나가는 똥강아지를 목에 두르고 있었더라도 저는 아마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영화처럼. 와, 진짜 그 느낌이다, 약간. 뭐?
오랜만에 첫사랑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느낌이다. 그래? 근데 사실 그때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머리도 안 감았지, 씻지도 못했지, 모자 쓰고 진짜 약간 그지꼴이었는데. 그래도 얼굴이 예뻤어. 그래도 얼굴이 예뻤어. 어, 미쳤나 봐.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갑자기 긴급 여행이 됐네.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 주행 연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 오, 나도 주행 연습을 좀 해볼까?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근데 오빠는 왜 내가 운전할 때마다 그렇게 불안해?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당신 운전할 때. 육가에 내놓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너무 불안해. 일단은 여기서 준비를 좀 하고 가자. 누가 봐도 난 초보다.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어때, 위협적이니? 누가 봐도 초보니?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봐도 초보, 뒤로 봐도 초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당황하면! 브레이크! 당황하면! 브레이크! 당황하면! 브레이크! 오케이, 가자. 벨트 메고.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조금만 더 가야겠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야겠다. 조금만 더 가야겠다. 자, 너 그렇지. 밀어줄게. 차 안 괜찮아. 신용카드 결제 중입니다. 다시 벨트 메고, 벨트 메고, 네, 벨트 메고. 하겠습니다. 자, 나간 다음에, 일단 나간 다음에 벨트 맬까? 네. 오, 가고 있다, 차가 가고 있다. 네. 오, 가고 있다, 차가 가고 있다. 네. 당황하면! 브레이크! 당황하면! 브레이크! 오케이. 피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우리 유역, 누가 봐도 도로 위에, 도로 위에 뽀시르기가 보이네. 뽀시르기네.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뭐라고? 걔는 페라리. 페라리, 그치? 네. 황소 뭐야, 황소. 람보르기니. 그렇지, 표범 이거 뭐야, 표범. 걔 제규어. 그렇지, 이런 동물계, 이런 동물계 애들은 비싼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알았지? 왜? 동물들은 비쌀까? 왜 차에다 왜 동물 왜 붙이지? 자, 집중. 네. 자,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크게 돌 때는 핸들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안 되고 스무스하게. 스무스. 네. 왼쪽으로 너무 붙은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강이 너무 가까이 보이는데. 그래, 이게 크는 것도 이 아니, 나 갈 수 있어. 청기 때 지가 날라가. 자, 자,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아, 네.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네. 자, 빠빠 들어왔지? 네, 들어갑니다. 보면서, 오빠 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빠, 땡큐. 자, 오케이. 약간 차들이 나를 다 피해가, 내 주변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양옆으로 다 붙였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닭장 속에 그 삐약이 정도겠구나. 그럼. 깜빡이 놓고 한번 쓱 들어가 볼까? 우리 여유 있을 때. 네. 우측 깜빡이 보이지? 보이는데. 위에서 넣어주실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리 와. 테스트 밟아주는 사람은 안 밟아주니까. 밟아주는구나. 절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차를 탈 때 이렇게 차 엉덩이? 뒷모양을 보잖아? 그러면은 약간 얼굴이 있는 거예요. 차 엉덩이 보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자. 봐봐, 귀여운 애들도 있고 날카로운 애들도 있고. 이 앞에는 귀여워. 그치, 불 들어왔다. 귀여운 애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와. 최대한 우리가 귀여운 엉덩이를 보지 말고 전체적인 글을 봐야 돼. 아, 이제 보이네? 충주호가 보이지? 네. 진짜 좋다.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한 산길에 밑에 이렇게 호수가 보이고. 우리 자리 딱이다. 여기 아직도 있네. 아, 왔습니다. 우리 갑자기 좋다. 출발한 거 치고 대박인데? 갬성 돋는다. 그저 그리 안 꾸며도 충분하게 예쁜 거라. 어때? 마음에 들어? 지금 100장 찍힌 거 아니야? 몰라, 48장 정도 찍힌 거 같아. 근데? 어때, 어때? 좋은데? 오, 좋은데? 점프샷 한번 할까, 유리야? 볼까? 장난 아니야. 와우. 이게 이거 봐, 색깔 봐. 어머, 이거 장난 아니다. 아, 비주얼 장난 아니다. 라면 냄새. 감이 와. 라면이 진짜 100만 불짜리 라면이다. 아, 맛있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하나씩 먹어보자. 비주얼 장난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찍어야 돼. 아내가 만들어준
목덕 목덕입니다. 뭐라고 해? 먹어야지.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내가 만들어준 목덕 목덕. 더? 아 뭐 하는 거야? 맛있게. 불멍하고 놀까? 그럴까요? 진짜 캠핑의 꽃은 불멍인데, 그죠? 캠핑 오니까 진짜 좋다. 그치? 응. 멀리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또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 귀찮아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오빠가 나 억지로라도 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풍경도 너무 좋고. 아, 맞아. 옛날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또. 난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 돼. 생각이 너무 많지. 보고 싶지. 그지. 나도 그래. 나도 보고 싶어.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맞아. 있다 보면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맞아. 가끔 하는구나. 그럼. 둘이 잘 얘기 안 하려고 많이 하잖아. 이게 셋이 될 줄 알고 되게 막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아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세 명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 아이가 안 생기다가 결혼 5년 만에 천사 같은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내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김율이에요. 김율. 처음 이렇게 불러보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로. 그 7개월 때 아내 배에 있을 때 7개월째 몸이 안 좋다는 걸 저희는 알았어요.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자라고 해서 아내랑 저랑 더 힘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쏙 빼담고 제 몸을 정말 빼다 박은 그 유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한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2주였던 것 같아요. 버티지는 못했고 많이 버티진 몸이 아파서 버티진 못했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다른 분들은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도 하고 그리고 수술 회복도 하고 하는데 사실 아내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아이 병간호부터 시작을 했고 수술에 마취해서 깨자마자 제가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쉬게 하라고 해도 본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는 1층인가 있었고 아이는 응급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를 해서 아예 산후조리를 못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는데 건강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SNS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이제 오빠가 저한테 그래 이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봐주셨는데 솔직하게 빨리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아이가 나 옆에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빠한테 오빠 나 조금만 괜찮아질 때까지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내가 몸도 마음도 그냥 너무 아프니까 좀만 더 기다려줘 기다려줘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하차하고 그냥 제 옆에서 그냥 저만 계속 돌봐준 거예요. 또 오빠의 일에도 영향이 있었는데도 그냥 제 부탁을 들어주느라 사실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나는 그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돌렸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 근데 나는 절대 시간을 안 돌렸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빠로 산 2주가 오빠 42평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거든.
그리고 당신 진짜 행복해하는 표정도 봤고 나는 정말 유리야 너만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막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너 탓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 막 다 빨리 잊으라고 하는데 근데 내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바보 같지? 안 울려고 되게 나 진짜 괜찮아졌거든 진짜 나는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빠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진짜로 못 버텼을 것 같긴 하거든 사실 나는 사실 저는 다시는 울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늘나라 간 후가 더 힘들었어요 저희한테는 너무 작은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관을 아내가 들고 그리고 제 승용차에 실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룸밀러로 그 우리 아들을 안고 있는 아내를 봤는데 그 아내가 저를 보고 웃어줬어요 잠깐만 본인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한 일이 저를 보고 웃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 그때 다짐했어요 절 얘한테 정말 많이 웃어줘야지 그래서 그냥 그때 이후로는 좀 웬만하면 저는 아내한테 계속 웃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산으로도 데려가고 바다라도 데려가고 강으로도 데려가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죠 사실은 오빠가 나를 먼저 좋아해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지만 제일 고마운 거는 그냥 나를 찾아준 게 너무 고마워 그냥 나를 알아봐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딱 찾아서 나를 좋아해줘서 그게 제일 고마워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뭐 부부가 정말 네. 대단해요 많은 분들도 사실은 SNS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궁금해하셨던 걸 진짜 어렵게 얘기를 꺼내주신 거네요 근데 저는 너무 속 시원한 게 그동안 되게 많이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되게 많이 걱정해줬고 제 가족보다 더 저희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 보시면 이제 좀 아시게 될 테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SBS